안녕하세요. 서린의 정원입니다. 오늘은 어버이날 선물로 받은 수국을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요 화분에다가 물 빠진 망을 깔았고요. 그 다음에 돌을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수국이 있는데요. 우선 기존에 있던 흙은 좀 털어내도록 하겠습니다. 수국은 산성에서 색깔이 이렇게 이쁘게 파란빛도 돌고 이렇게 예뻐지기 때문에 저희가 산에서 소나무 껍질을 좀 가져왔어요. 저희 집이 산 근처잖아요. 그래서 소나무 껍질을 좀 가져왔고요. 그거를 섞어서 심으려고 이렇게 흙을 배합을 했습니다. 우선은 흙갈이 흙을 저희가 구매한 거를 좀 넣었고요. 그리고 물 빠짐이 좀 좋으라고 코코핏을 조금 넣었어요. 왜냐하면 저희가 이 안에 소나무 껍질도 넣고요. 그 다음에 마사토도 섞었기 때문에 충분히 외부에서 키우기에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코코핏의 비율은 거의 한 9대 1 정도? 네. 1 정도로 저희가 넣은 겁니다. 그리고 이렇게 섞어 놓은 흙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집에서 키우시는 분께서는 바람이 들어오거나 또는 물 빠짐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처럼 실외에서 키우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. 그렇게 되면 물 빠짐이 좀더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. 그래서 그럴 때는 마사토를 좀더더 섞어 주시거나 또는 코코핏의 비율을 좀 높여 주셔야 아이가 통기성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. 저희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 키우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율을 맞췄습니다. 그리고 수국 주변만 꾹꾹꾹 눌러 주시고요. 이 위에 마사토를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언제나 화분에 꽃을 심고 난 다음엔 물을 수북이 주셔야 됩니다. 완전히 뿌리까지 다 젖고 밑에 흙까지 다 젖을 정도로 물을 수북이 주셔야 됩니다. 수국은 물을 좋아하고요. 그래서 대신에 중요한 거는 항상 중요한 건 물이 충분히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배합을 해서 심으셔야 됩니다. 물은 충분히 주시기 바랍니다. 여기까지였습니다.